죽지 못해서 갔는데 그리고 얻는 돈 있는 돈 뭐 가족들 상처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뒤돌아서 보면 그냥 진짜 돈이었던 거. 이번 질문은 선생님이 이제 신혜를 받으신 지 3개월 되신 내동자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 지금까지 겪어왔던 힘든 점이 있으실 거고 그걸 통해서 느꼈던 점도 많을 것 같아요. 선생님이 앞으로는 어떤 모습의 무당으로 가고 싶은지. 제가 이 제작 기록기를 거부할 때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유명하신다고 하는 이제 분들 거의 전국 방방곡곡 60, 70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. 점을 보러. 근데 그 중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말을 따르려고. 근데 다니다 보니까 다 대답은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. 금액. 근데 나는 살자고 갔는데 그리고 뻔히 알 건데 지금 내 시중을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뭐 대출을 받아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오기 싫었던 것도 있었거든요.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뭐 무당은 다 사기꾼이다? 그런 거 편견을 깨고 싶어요. 왜냐면 직접 선생님도 병을 살려고 오신 분들인데 잘 먹고 잘 살면 이런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뭐 돈 좋은데 돈 벌면 좋은데 진짜 없고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까지 막 돈이 앞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견이 그렇게 박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도 거부를 했었고 근데 제가 왔으니까 저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싶어요. 진짜 중생구제? 올바른 길만 가고 저 무당은 그래도 다들 갖고 있는 생각하고 조금 다르구나 이런 거. 선생님도 이 길을 가기 전에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었을 때 점을 많이 보러 갔을 때 많은 충격이라든지 상처를 받으셨나요? 그렇죠. 돈도 많이 굿도 많이 하고 근데 돈을 많이 들었는 분들한테 제일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. 죽지 못해서 갔는데 그리고 얻는 돈 있는 돈 뭐 가족들 상처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뒤돌아서 보면 그냥 진짜 돈이었던 거.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들었죠. 근데 뭐 처음에는 많이 밉고 막 속도 끓고 이랬는데 지나고 나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. 난 안 그래야지 이런 거. 그러면은 우리 이 영상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아까 선생님이 이제 약속을 해주세요. 앞으로 나는 이런 무당이 되겠다. 여기 보고 사람을 먼저 살리는 무당이 되겠다. 약속. 진짜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